라떼 두 잔째 마시고 있는데 이게 이름이 뭐냐면은 시서츠 카라멜 라떼? 카라멜 마키아로랑은 또 다른 거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브릭스 앤 스콘?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웹사이트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골치 아팠던 거 좀 해결을 했고, 그리고서는 이제 좀 달달한 게 좀 필요해가지고 아침에 라떼 먹었는데 시럽 안 들어간 해프네프 들어간 거 그냥 마셨더니 지금 두 번째는 좀 달달한 거 마시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아까는 비가, 여기가 지금 바깥인데 사람 되게 많죠. 근데 아까는 비가 살짝 와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햇빛 나고 지금 그러네요. 머리 아파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거는 되게 많은 거, 웹사이트. 졸려요. 할 거 해야지. 여기가 랄치몬트에 있는 브릭스 앤 스콘이었어요. 여기서 여기 테이블, 여기 테이블에서 계속 일을 했고, 여기가 몰랐는데 이쪽으로 쭉 가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 랄치몬트 길 있잖아요. 저기 노아스 베이글도 보이고 한 거기더라고요. 사실 저기에서 막 이렇게 여기로 막 걸어와 보진 않아가지고 저기로 이제 가가지고 새롭게 생긴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뉴욕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기 이렇게 조금 걸어 다녀 보려고요. 여기 랄치몬트 너무 좋은데 좀 멀어가지고 항상 안 오게 되는데 여기 또 새로운 게 생겼더라고요. 이거 르벤쿠키 되게 유명하잖아요. 뉴욕 걸로 알고 있는데 뉴욕 시티. 하이. We gonna get cookies? Wouldn't make you feel better, babe. If I told you I've been feeling things you don't believe in, thinking that I'm seeing things. Your heart is in the ground and my head's through the ceiling. 이게 뭐지? 바시오디 라테? 이쁘게 생겼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인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와봐야겠다. Baby, you don't tell me, so I'm only assuming you don't think I hear you out. But say it happy. 여기 캣버드가 생겼어요. 캣버드가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 목걸이 막 소개시켜드린 거 여기 거예요. 제가 지금도 하고 있고, 하여튼 여기가 이제 재활용 골드 막 이런 거를 사용하는 집이어가지고 패키징도 미니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여기 생기는 거예요. 여기 다 생긴 건가 근데? 언제 이게 열리는 걸까요? Coming soon. Spring. 이제 스프링이잖아. 여기 이제 열면은 한번 와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좀 부러진 게 있어갖고 고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가 되게 좋은데 LA에 없고 뉴욕에 있어갖고 좀 아쉬웠거든요. 아, 여기에도 있었나? 컬버시리에 원래 있는 건가? 아무튼 여기 랄치몬트 여기 길에서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 여기 안에 이렇게 공사 중이에요 지금. 너무 좋다. It's March 7th here. Opening week. Okay. Okay. I was looking over here. Yeah. Of course. This. I have one more of these, and then it's ripped. I mean, it's broken. I got you. So you guys do repairs too? Not here in the building, but if you reach out to our customer service team via chat, they'll help you with everything. Oh, okay. So do I have to send it? Yeah. You send it back to our studio where we make everything and they repair it. Yeah. I'm so excited. We're so excited. 여기 보바집. 보바 더 그레이
여기 안 보이던 이런 옷집들 이런 데들이 막 다 생겼더라고요. 벨벳? 홀리 그레일 도넛이라고 안 보이던 도넛집이에요. 여기도 그라운드워크 커피는 원래 있었고, 여기 알치몬트가 보면은 코로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테이블들, 이런 시링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다 하나 한 집 한 집마다 다 그렇게 돼가지고 훨씬 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막 스킨케어 이런 거 되게 많이 파는 데인데, 혹시 비누, 어머 향수 냄새 장난 아니야. 여기 비누 이런 거 판다. 아니 근데 다 플라스틱에 이렇게 랩이 돼가지고. 샴푸 솝, ingredient. 비누인가? 비누다. 여기 이제 퍼블릭 파킹 라스로 아까 파킹해 놓은 대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가 올데이가 6불이래요. 너무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LA에서? 아이고. 귀찮아. 너무 심한 쌩얼 죄송합니다. 오늘은 3월 4일 아침 9시. 방금 아들 이제 학교 보내고 남편이 오늘은 나갔어요. 그래서 Cheers. 이게 뭐냐면은 애플 사이더 비네거 물. 요즘 애플 사이더 비네거 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성실하게 마시니까, 보통 같으면은 더 부었거나 뭐 그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좀 더 살이 찐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되게 좋아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그 브릭스 앤 스콘스에 가가지고 카페에서 일을 했잖아요. 이제 핸즈온으로 제가 비누를 만든다든지 뭔가 이렇게 핸즈온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 말고, 만약에 컴퓨터로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조금 인텐스하다, 집에 있으면은 뭔가 자꾸 꾀를 부릴 것 같고 자꾸 늘어질 것만 같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왜냐면 일이 인텐스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 마시고 하자, 뭐 밥 먹고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잘해야 되고 에너지를 되게 많이 사용해야 되고 한번 포커스하면은 계속 해야 되니까 막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게으른 완벽주의자 스타일로 아무튼 그래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브릭스 앤 스콘에 가가지고 일을 했고, 그래서 좀 골치 아프고 막 이렇게 정말 풀리지 않던 숙제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써야 되나, 뭔가 하이어를 해야 되나, 엑스퍼트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오늘 이거 끝내지 못하면은 나는 이곳을 뜨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러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figure out을 했어요. 막 결국에 막 코딩 막 그런 데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쫙 나오는 거 막 눈이 막 뽑히는 줄 알았어요, 보다가. 아무튼 쉽지 않더라고요. 맨 처음부터 웹사이트를 내가 막 처음부터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저는 쇼피파이를 쓰거든요. 쇼피파이에 있는 그런 템플릿을 사용을 하는 건데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도 제가 어떻게 생각할 정도냐면은 내가 바본가? 막 다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유튜브 보고 사람들한테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진 않던데, 막 쉽진 않아도 왜 이게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걸까? 내가 너무 테크 부분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뭐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들 정도로. 그런데 그거를 탁 figure out을 딱 하는 순간, 어른이 되어서 잘 해보지 않았던 그런 환호 있잖아요. 막 예 했어 막 이런 약간 와 진짜 I did it 약간 이런 느낌? Achievement? 되게 proud하고 excitement? 이런 약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래서 되게 느낀 게 뭐냐면은, 인생을 살면서 되게 어려움이 오고
해결을 하고 지나가고 어려움이 오고 해결을 하고 지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내가 몰라서 그냥 안 봐서 안 못 들어서 그냥 내가 아예 그거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려운 거지 그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막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거기에 안에서 그 분야 안에서 새롭게 눈을 떠가지고 이제 막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이거 뭐야 이건 또 뭐야 막 조금씩 욕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눈에 익고 친숙해지고 뭔가 되게 될 것 같은 뭔가 figure out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빡 들면서 그게 딱 확 해결이 되는 것을 여러 번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인생 레슨을 배우다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거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못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는 거죠. 어려울 거라는 두려움, 안 해봤다는 것에 대한 자신 없음, 그런 것들이 밍글밍글 투게더 해서 당연히 어렵죠. 되게 힘들죠. 짜증나죠. 막 머리 터질 것 같고 막 머리를 뽑아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든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내가 하고자 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어찌저찌 막 되게 막 확 막 되게 막 멋있게 되게 그거를 터프뚜루 하고 막 내가 막 할 수 있어 나는 막 되게 멋있어 막 이래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찐따처럼 막 어떻게 하지 막 나 이거 몰라 막 되게 짜증나고 어느 날은 막 포기하는 마음 들고 막 그런 식으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웬만한 일들은 요번에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사업을 10년 동안 하면서 쭉 느껴왔던 그런 감정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냥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고 저는 큰 성공을 바라진 않아요. 정말로 막 사람들이 막 나는 돈에 욕심이 없어. 저는 돈에 욕심이 없진 않아요. 돈이 많으면 좋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막 크게 성공을 하고 막 회사를 막 키우고 막 이런 것에는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는 잘 자라나면 좋겠죠. 그렇지만 내가 남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노력만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그릇이 있는 거고 그 그릇을 넓히지 않으면 결국에는 흘러넘쳐서 망하게 되는 거고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커리지를 가지고 뭔가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욕심을 가지고 내가 남이 되려고 하는 거는 정말 보기도 안 좋고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잘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부담이 안 되는 선까지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한 이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그릇이 되어서 더 생각보다 많이 클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한번 카메라를 틀고 앉으면 이 수다가 멈추질 않아요. 멈추지를. 제가 말하는 걸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은 공감이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동기부여를 받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업데이트를 하면서 나 같은 정말 진짜 그냥 평범한 아줌마도 이렇게 산다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라이프 업데이트를 조금 세세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좀 설명충이에요. 제가 또 비밀인데 설명충이에요. 오늘은 운동을 할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숨차고 막 얼굴 빨개지고 땀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와도 약간 걸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뛰지 않는 스타일인데 제가 그 전에 집에 있을 때부터도 이 로잉머신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를 못해가지고 거의 남편이 많이 이제 쓰는 그런 운동기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카약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전신 운동에 되게 좋고 이게 근력, 유산소 이게 다 한꺼번에 되고 그래서 저같이 약간 레이지한 엑서사이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트를 깔아놨는데 하체 운동, 좀 큰 근육 위주로 해서 근력 운동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로잉머신을 한 20분 정도? 그래서 오늘은 좀 운동을 약 1시간 정도로 정해놨어요. 저 1시간? 뭐 절대 저는 운동 1시간 절대 안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이라도.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걷고 뭐 스트레칭하고 이런 거 빼고 진짜 좀 내가 땀을 제대로 흘리고 운동을 좀 했다 싶을 정도의 운동. 그래서 운동을 해볼게요. 지금 33분이에요. 9시 30분. 제가 지금 30분 동안 떠든 거예요? 30분 금방 가네. The rain keeps pouring down. Trouble keeps on coming round. If you tell me you're over. You're hiding what you feel underneath the bitter pill. If you tell me you're over it, I'ma tell you I'm over it. I've been searching for the point of it. Moments that we share together, losing the meaning. Tell me what you know. Intern. Oh, this is but it's beautiful. This is not fun. Oh. Yeah. 우리 언니 지금 못 안아줘. 왜? 안아달라고? 언니 지금 비누 만들고 있어서 안 돼. 뭐해?